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의 카톡 아이디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모니카 연주를 할 때 이 트레몰로 하모니카를 이렇게 훑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연주 기법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 주법은 글리센도 주법이라고 합니다. 글리센도. 이렇게 하모니카에서 음과 음을 훑고 올라가는 이러한 주법을 글리센도 주법이라고 합니다. 외국 교본 뭐 다이아토니 하모니카나 크로매틱 하모니카에서는 슬라이딩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미끄러지듯 연주해라 라는 뜻이겠죠. 예전에 하모니카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여러 어떤 책들을 한번 참고를 해 봤는데요, 유독 이 주법을 아르페지오라고 얘기한 어떤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 아르페지오 주법이란 용어는 틀렸습니다. 아르페지오 주법은요, 분산화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르페지오와 분산은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다고 저는 얘기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글리센도 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적인 연주를 할 경우에요, 그 곡에 두세 번 정도 가볍게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주법이기도 합니다. 글리센도를 할 경우에는, 자, 내불 경우에는 내불기만 되고요. 그렇죠. 드럼하실 때는 드럼하시는 경우만 된다는 거. 하모니카 구조상 내불고 드럼하시는 구조로 가져 있기 때문에 글리센도를 첫 출발은 내불었는데 끝지점이 드럼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없고요. 드럼하시는 것을 첫 출발로 했는데 끝지점이 내분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조상, 하모니카 구조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도 또한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무슨 말이겠죠? 하모니카 구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글리센도를 하는 방법은요,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 즉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만약에 솔에 내가 이 주법을 놓고 싶다 하면 그 솔의 한 옥타브 아래에서 훑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요, 한 옥타브 이 부분이죠. 자, 이게 글리센도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연주를 하게 되면요, 이걸 계산해 가지고 한 옥타브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글리센도를 하고 싶은 음에서 한 옥타브 아래에 가지 마시고요, 더 아래에. 저 같은 경우는 연주를 할 때 한 옥타브를 생각하지 않고요, 무조건 맨 아래에서, 하모니카 맨 아래에서 훑고 올라갑니다. 대신에 그 박자의 틀은 맞춰서 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두 가지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2번. 어떤 게 매끄럽습니까? 이론상은 우리가 이렇게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 책이라는 어떤 양식 속에 정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옥타브에서 훑고 올라간다는 어떤 정의를 내렸지만, 실제로 연주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르면요, 표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자, 2번.
들어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들어 마실 때 팔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여기죠? 자, 이론상으로는 이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유형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그냥 이론상 그대로 분 거. 그 다음에 음악적인 요소를 넣은 거. 차이가 나죠. 자, 항상 기준음은 기준음 만약에 도를 아르페지오 했다 하면 밑에서 훑고 올라가는 부분은 최대한 맨 아래에서 올라가면 되지만 기준점은 초가 하면 안 됩니다. 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도를 했으면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도레미파솔을 해볼게요. 기준점은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기준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하모니카의 테크닉을 하모니카만의 어떤 틀에서 얘기를 하자면 단순히 하모니카의 테크닉에 속하겠지만 이러한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들을 통틀어요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모니카에 국한된 이런 테크닉을 하모니카 입장에서 논할 때는 단순하게 하모니카 테크닉 그 중에서 뭐 글리센도, 트레몰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테크닉을 전체적인 음악적인 요소로서 정의 내릴 때는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시겠죠? 전체적인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주법을 아르페지오 주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만약에 제가 책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아르페지오 주법이 아니고 글리센도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르페지오란 말은요, 분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분산함이나 아르페지오함이나 똑같은 의미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글리센도를 잘하는 방법은 자, 한 옥타브 한 옥타브를 훑고 올라가지 말고 기준음은 정확하게 이때 올라가는 또는 들어 마셔서 훑고 올라가는 그 패턴을 조금 더 길게 가지라는 거죠. 하모니카 입어서 자, 우리가 한 옥타브만 생각하지 말고 기준음이 여기 있다면 더 많이 내려가라는 거죠. 자, 이 표현보다는 글리센도 주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